남은 시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을 세워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. 긴 연휴인데 이거 어떻게 대비하고 마지막 한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무리 지을까요? 네, 우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오늘 그래도 낙폭이 좀 컸다가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을 보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한 때 2450선도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지만 2450선이라는 기술적 전 저점 자리에서 좀 지지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. 코스닥 역시 840선에 대한 지지대를 형성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는 뭐 외국인의 수급에 의한 흐름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가 일본 니케이 지수, 그다음에 중화권 증시 모두 상승 전환을 하면서 한국 증시 역시 좀 함께 좀 동반해서 상승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어쨌든 최근 뭐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데드캣 바운스의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본격적인 방향성은 좀 연휴 이후에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가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면 우선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의 실적 경제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.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이제 지난 분기에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되돌리는 흐름들과 함께 좀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한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또는 PC 물가 지표 역시 예상 전월 대비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최근 좀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었던 시장들이 좀 연휴 이후에는 좀저 바닥을 좀 확인하는 흐름들과 함께 좀 업종 순환매는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정리하는 관점보다는 연휴를 좀 지켜보시고 이후에 좀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, 그래도 끝까지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다원시스라는 네네.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은 최근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상승세가 이어졌던 종목입니다. 다원시스의 자회사인 다원메딕스가 중성자 포획 치료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시세가 좀 이어진 모습인데 오늘 장중한 때뭐 7%까지 좀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온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서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다음 주좀 반등을 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. 오늘 마감 시간까지 좀 다원시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원시스까지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서영원 전문가님도 추석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